여성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은요 임남향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성함 갖고는 조금 곤란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저도 제 이름 소개할 때 네. 뭐 동양, 남향, 서양, 북향. 그렇게 소개하시면 네. 기억이 좀 잘 중학교 남을 때 것 같은데요. 저를 네. 울린 선생님께서는 너 남자를 향해서 남향이냐? 아~ 그렇게 해서 어린 마음에 사춘기 때. 그렇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다른 형제분들의 성함은 그렇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 형제들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네.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또 말릴 것 같아서. 네. 아 근데 사실 뭐 이름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 뭐 그렇게 네네. 지으신 건 아니어도 이름이 좀 특이하신 분들이 좀 크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기억에 많은 사람들 그럼요. 기억이 좀 오래 남을 수도 있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변호사로 활동 중이시죠. 네. 현재 소속 중인 뭐 로펌 소개 네. 좀 로펌 부탁드릴까요? 이제 네. 일반인들이 말하는 로펌에 소속 중이고요. 네. 법무법인 양헌이고. 전형적인 로펌이죠. 그래서 네. 송무, 기업 법무, 그리고 국제거래에 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로펌에서 근무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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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요즘에는 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많이 하세요? 부동산 사건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의료 사건이요? 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예. 예. 어떠세요? 그럼 저도 좀 무식하게 같은 질문을 드리려면 뭘 주로 하세요? 아,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변호사도 뭐 의사처럼 네네. 이제 의사들처럼 전문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들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사실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에서 그렇게 전문 분야를 바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분야 일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했던 분야들이 결국은 축적이 돼서 전문 분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뭐 로스쿨 제도들 생기고 있어서 아마 이제 점점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는 시대가 된다고들 하니까 네. 각자 이제 그 부분들을 표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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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쁘세요. 저는 또박또박 네. 말씀도 그렇지만 네. 이 미모의 재원이라는 말이 요즘 좀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기 질투가 난다고.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대부분 이제 변호사 그러면은 법학을 공부했다. 네. 뭐 법대를 나오고 아니면 뭐 대부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요즘 좀 틀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렇고요. 사시에 막 열심히고 법학 전공이 아니시라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이제 처음 대학 네. 갈 때 학부는 도고 동문 학을 문학도였고요. 아. 사실 뭐 문학도였던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문예반 활동을 계속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2외 국어가 각 학교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학교가 그 도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맞아 떨어져서 동문학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사실 법학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그 진로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연극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연극영화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네. 지금은 사실 연예인 지망생들도 많고 뭐 그렇죠. 집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저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고 막연하게 학교 때 했던 연극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네.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워낙 반대가 심했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전통적으로 이렇게 여자들이 한다는 어문계열보다 좀 법학, 사회 과목을 좀 좋아했어요. 저희 지금 요즘 수능들 뭐 사회 탐구영역 네. 그쪽에 있는 과목들 좋아해서 법학을 좀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집은 또 남녀 차별 없이 키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법학이 좀 전통적 남자들 학문이라고 예. 생각하셨는지 그냥 좀 글을 쓰고 외국 뭐 책 뭐 또 좀 보고 뭐 네. 어쨌든 외국 문학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워낙 권하셔서 네. 또 제가 첫째여서 사실 또 저도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아서 네. 네. 그쵸 모범생 그때만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도거를 전공을 네. 하셨는데 변호사가 되는 거는 조금은 뭐 거리가 아니 물론 사실은 뭐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고 뭐 그게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문학을 하는 것과 법학이 전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도 있을 수 있죠. 네. 변호사가 되신 건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는 이제 뭐 독일 문화원도 다니면서 이제 뭐 도고 전공도 되게 충실히 했고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법학 전공도 하고 싶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연극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연극반도 좀 다니고 네. 법학은 아마 학교 때 교양 과목이나 이제 좀 청강 같은 걸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좀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법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전문
직업을 계속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예, 사법 시험을 도전하면서 이제 또 방통대학교를 제가 다니셨어요. 예,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이 도가 동문 전공하셨고 또 연극에도 관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법학도 끊임없이 또 하고 싶으셨고 네. 참 다양한 분야에 관심 많으셨다 이런 생각 드는데 네. 법학은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네. 학문이 사실 뭐 막 너무 매력적이다. 사실 네네. 딱 접하기 전에는 그런데 일단 어릴 때 법학 전공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생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주변에 이렇게 사실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법조인들 모습들을 좀 보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 법학을 좀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서 좀 배웠죠. 예. 그 사실은 저는 뭐 의사 되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네. 변호사나 이제 검사, 뭐 판사 뭐 같은 공부이시긴 하겠지만 하시는 분들 그 공부를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마음을 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변호사를 모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네. 뭐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전혀 동떨어진 거라도 우리가 늘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또 늦은 건 아닌가? 뭔가 결심하려면 늘 네. 주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주저를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추진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보기에도. 그렇죠? 별로 고민을 길게 안 하시고. 그래도 네. 뭐 제 나름대로는 하셨겠죠. 네, 고민을 네. 했던 것 같아요. 했던 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법학을 전공을 하고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이제 목표가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에 좀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런 어쨌든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목표를 그렇게 세우니까 훨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좀 네. 실패를 중간중간에 맛을 보게 돼도 아, 좀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법학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 예. 직장 생활 네. 했고요. 일반 기업체에서 직장 생활 네. 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그건 뭐 정규직이라면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제 섭렵하고 네. 예, 그 과정에서 또 사실 아까 글 쓰는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연극 쪽과 글 쓰는 거와 이렇게 접목된 부분이 어디 있을까 해서 그 방송 작가 과정도 예예 예. 그렇게 네. 하고 하다가 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아, 내가 평생 직업을 하는 거는 글을 쓰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변호사라는 일을 하면 내가 여자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 그 당시 과욕이었는데. 네. 아, 변호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작가는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순서를 그렇게 정했는데 네. 네. 생각보다 공부가 좀 길어졌다면 길어졌죠. 아니,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생각만 잠깐 했다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이죠. 우리가.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시작하기가 너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공부라는 생각들을 네. 하게 되니까. 근데 여자로서 법조인으로 사는 거 괜찮다고 결론 내려서 공부를 하셔서 되셨어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여성 법조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가끔은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마 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뭐랄까 쉽게 준비가 좀 더 짧고 막 쉽게 됐다면 네. 또 와서 아 이게 별로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또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남녀 관계에서도 너무 좋았던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실망도 하게 되고 네,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저는 아마 이쪽이 되게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것보다 이제 지금 현재도 이렇게 감사한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항상 여러분들은 다들 뭐 잘 되는 분들만 보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패자들도 많이 보고 내가 보기에는 아 정말 뭐 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보고 나면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고 그 초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힘든 일도 있고 의뢰인 때문에도 힘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어떤 회사라는 곳에서 또 이런저런 관련된 일들로 좀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합니다. 네. 이 여성 변호사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가정 사건도 참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좀 많이 더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예. 제가 이제 네. 지금 법인보단 예전에 제가 재직했던 네, 법인에서는 좀 이렇게 일반
개인 사건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여성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가사 사건 쪽도 많이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 행복하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데 네. 딱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면 뭐 폭력일 수도 있고 뭐 외도 뭐 아니면 뭐 성격 차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부들을 볼 때, 여성들을 볼 때 이게 본인이 희생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게 한시적으로는 네. 딱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막상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대화를 나누고 정말 사건화가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은 누굴 희생을 자기 스스로도 강요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이렇게 네.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나만 그냥 좀 참으면 네. 그렇죠. 가장 큰 게 이제 요즘 세대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그냥 나 하나만 조금 참아보면 크게 문제 안 생기고 그냥 좀 견뎌나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행복하다는 게 행복하신 분이 오늘 나오셔갖고 그러니까요. 네. 이 변호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또 한 번씩 다 도전해볼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것도 도전해서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모르겠는데. 네. 갈수록 얘기가 신기하고 재밌었는데요. 여성 초대석 오늘은 임남향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성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냥 외모만 놓고 봤을 때는 나이도 그닥 많이 들어 보이지 않고 네. 뭐 변호사 사건을 맡았으면 얼마나 맡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40이 넘으셨어요? 그렇죠, 뭐 마흔이야. 그렇죠, 뭐. 네. 네. 아니 그리고 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참 예쁘세요. 네. 그 연극 무대 아까 근데 진짜 연극 무대 공연까지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아, 네. 네. 사실 이렇게 변호사로서 딱 사실만 말씀을 딱 드리면 네. 대학로에서 연극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야. 연극 배우로 출연을 했고 대사 없는 역할 아니고 상당히 대사 비중이 이렇게 약간 좀 코믹한 뭐 그런 캐릭터 그렇게 예. 했는데 네. 딱 그게 어쨌든 그 요즘 많이 말하는 팩트라고 해야 되나 딱 그 사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뭐 반향도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 많은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프로 공연은 아니었고 이제 뭐 프로 배우님들과 함께 하긴 했는데 1회 공연으로서 했던 것이고요. 저는 네. 사실은 지금 그 공연을 처녀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차기작이 안 들어와서 차기작이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좀 제작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들어오면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아, 제가 처녀작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그 다음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든 저희가 매니지먼트사를 하나 해놔서 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손을 좀 써봐야 되겠는데요? 연극 배우로서 어필을 좀 해보세요. 어떤 분이다? 제가 들어올지 누가 알아요? 네. 그럼요. 글쎄, 지금 또 누가 가갖고 이야기를 하면 네. 너 차기작은 물 건너간다 말하라 하는데 네.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고요. 네. 사실 그 연극은 이렇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자세한 정보 없이 연극하고 싶어서 연극 영화가 가겠다고 했던 그 소녀의 꿈이 네.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의외이시겠지만 사법 시험 합격하고 사법 면수원에 가면 그 모의 재판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모의 재판이 결국 이렇게 그 픽션이죠. 그러니까 네, 가짜로 네. 어떤 사건을 좀 만들어서 검사, 뭐 변호사, 뭐 판사님 해서 이렇게 다 네.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순간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들 이렇게 판사 역할하는 사람은 법복을 입고 검사 역할은 또 검사복을 입으니까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선호들을 해요. 은근 이제 그렇긴 네. 하는데 저는 순간 갑자기 이게 어찌 보면 연선에서 할 수 있는 연극이다. 그래서 봤더니 가장 연극적인 캐릭터가 뭐냐 생각을 했던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저는 또 피해자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피해자가 네. 다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선택을 안 해요. 피해자는 이제 뭔가 이렇게 하게 하라 권해도 잘 안 하는 분위기인데 역할이 약간 잘못했었는데 네, 제가
사실 나이가 그렇기도 해서 사실 그런 네. 보통 이렇게 연수원에서 활동들은 보통 어린 친구들이 그렇죠. 하고 이제 네. 좀 나이 있는 연수생들은 이렇게 뒤에서 네. 그 방청객 앉아 있는 아. 역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피해자를 해보겠다 이제 했는데 또 피해자가 이렇게 남자 친구한테 맞으나 맞지만 꽃뱀의 의혹을 받는 약간 오, 그런 역할이어서 내면 연기가 네. 필요하죠. 네, 내면 연기로 네.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피해자니까 좀 아쉽게 이렇게 앞이 법정이고 방청객들 뒤에, 뒤에 있으니까 제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증인으로 나와서 법원은 안 가보셔서 네. 잘 모르시겠지만 네. 보통 이제 방청석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어. 주로 그 판사님이고 네. 이제 아, 그렇겠네요. 증인들은 이렇게 측면이나 이렇게 뒷면을 근데 거기는 아마 사정상 측면 이렇게 뒷면이 제가 보였어요. 근데 네. 어떤 대사를 딱 읊었는데 네. 애드립으로 이렇게 뒤에서 그 숙연해지는 느낌. 오. 아 그래서 이게 아, 거기서 그게 맛이구나. 네. 거기서 피드백을 느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딱 느끼면서 네. 아 사실 리허설 때도 제가 말을 안 했던 대사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아, 한 방을 터뜨리기 싫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보이진 않지만 순간 딱 숨이 멎는 이렇게 숙연해지는 느낌을 뒤로 느끼면서 아 배우들이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으로 하는가 보다라는 아. 생각을 이제 맛을 본 거죠. 맛을 아. 보고. 조만간에 가시겠는데. 네. 대학로를 다시 가시겠는데. 사범연수원 모의재판에서 연기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오는 그 약간의 분들이 몇 나 될까요? 근데 그런 희열과 사건 맡으셨던 것에 승소할 때하고의 그 희열이 좀 접점이 있던가요? 좀 만나는 부분이 있나요? 아, 두 가지 경우가 제가 봤더니 이게 네.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네. 그 사람 이야기에 설득이 되었을 때가 가장 이제 네. 개인적인 어떤 그 일들이 뭐 그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경우에 물론 이렇게 사실을 거짓말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왠지 그 상황 사실관계 확인 보통 속물을 하다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참 어려운데 그럴 때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특히 뭐 가사 사건이나 그런 네네. 쪽은 훨씬 그 이해관 이야기를 좀 듣고 네. 내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정 얘기 결혼을 하셨죠? 네, 해볼까요? 결혼하셨죠? 네네. 남편분은 같은 길을 혹시 걷고 계시나요? 같은 길을 걷는다고 말하면 걷는 거고 아닌다면 아닌 건데 아니, 왜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로스쿨에 요즘 이렇게 네네. 뉴스에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네네.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 네. 그럼 역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법 쪽으로 전향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는 다른 일, 예, 연구소 쪽에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같이 이렇게 뭐 로스쿨을 뭐 이제 막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결혼할 때쯤에는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즈음에 사법시험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네. 그 전에 징조는 있었어요. 뭐 이렇게 주말에 뭐 학원 같은 걸 네. 다닌다던가 네. 책을 본다던가 이제 데이트할 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그래서 아, 쿨하게 그러면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서 그런 말을 하면 네. 여자 반응이 보통 세 가지죠. 이제 하지 말아라 그렇죠. 반응과 네. 이제 되거든 결혼하자, 합격 하거든 결혼하자 반응과 예. 뭐 당신 열심히 하십시오. 난 내조를 하겠다라는 반응인데 저는 세 가지 중 3번이었네요. 아니 저는 3번은 아니고요. 그럼 나도 할래. 네, 나도 할래의 반응을 이제 제가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계속 결혼할 때는 이제 어쨌든 남편, 결혼할 땐 그래도 연구소란 직업이 네. 있는 게 좀 네. 낫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결혼할 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방송통신대학도 그 네. 이후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같이 하신 거네요. 같이, 네. 예,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아마 본인도 그렇고 주변 시선들도 네. 남편이 한다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라는 네. 식의 시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뭔가 이럴 경우엔 좀 바깥으로 가시적으로 뭔가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약간 좀.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대를 법학과 들어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나도 정말 이쪽에 의지가 있다 네. 그렇게 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도전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젊으시니까요. 네, 더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또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도전하고 싶은 네. 분야는요. 일단 지금 제가 뭐 예술을 사랑하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변호사라는 부분이 제가 짝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뭐 비용을 지불하고 공연을 보고 뭐 관련된 데 보긴 하는데 이제 지금도 주변인들의 그런 제가 관심이 있고 이렇게 입소문이랄까 이렇게 있어서 주변인들이 많긴 하는데요. 그런 종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문화예술 쪽을 하는 분들이 그 계약서를 쓰거나 법이나 어떤 규범에 본인들은 그렇게 관심도 없고 또 모르고 항상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작은 팁만 말씀을 드려도 그 비용이 예, 큰 뭐 문제점이나 나중에 개인적 비용,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지금은 제아에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더 내공을 쌓아서 같이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워낙에 목소리가 약간 좀 한 톤이 높으신 편이시죠. 아, 예, 지금 또 그래서 긴장을 하니까 조금 더 그런가요? 아니, 제가 지금 목소리를 타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의 좀 에너지가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박행을 잘못해서 일점 처리가 나도 웃었을 때도 엄청 크게 오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뭐 에너지나 열정이 어디로 가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남들 난다긴다는 사람들 못하는 거를 근데도 해내는 거거든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 계속 이렇게 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른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사소한 꿈으로는 뭐 지금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연극을 차기작 저희가 준비해드려야 되겠네. 해야 될 것도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냥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드럼을 좀 배웠던 게 있는데 예, 그것도 좀 시간이 되면 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잘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제 사무실에 제가 그림 유화 있잖아요. 아, 유화를 한 그림도 잘 그리세요? 그건 전 제도권 교육만 받아서 유화를 학교 때 배우질 못했어요. 아, 예. 그래서 유화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일 해보고 싶다라는 걸 있고 좀 그리고 이런 게 작은 꿈 말고 좀 큰 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뭐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네. 분야 그리고 지금은 또 학생들이 워낙 그 분야로도 지망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도 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뭐 진짜 뭐 책을 하나 쓰든 아니면 뭐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사실 배우고 싶어도 마음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마음 있어도 한다고 해서 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도 네. 하고요. 예. 그 에너지 도대체 어디서 나오세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네. 보통 이렇게 에너지는 일단 저는 이제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편이고 아.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에 되게 건강상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아마 이제 결국은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제 뭐 양력 봐도 알다시피 이렇게 좀 느리게 갔던 경우라서 오래 살아야 된다. 이제 일단 그 건강 관리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에휴, 아직 젊으신 분이네. 아니, 그래도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네. 이제 또 생각은 항상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제 인생 모토가 있을 때 잘하자. 그리고 0과 1의 차이는 정말 크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0과 1 차이를 뭐 그냥 하나고 차이인데, 0은 0이지만, 0과 1 차이는 무한된 것 같아요. 1하고 2 차이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주저하지 말고 네. 하자. 근데 사실 저도 한 20대 때, 대학 다닐 때는 또 가리는 것도 많고 머뭇거리는 것도 너무 많았는데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되게 아까운 거죠? 아깝고 네.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때 딱 어느 시점부터는 그래, 그냥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있을 때 잘하자. 근데 또 있을 때 잘하자를 마지막인 것처럼 하자 하면 너무 처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처절해지고 또 막 이렇게 과욕이 너무 생기니까. 우리가 또 죽기 살기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럼 또 스트레스 때문에 장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있을 네. 때 잘하자. 네. 그럼 그게 제
아, 사실은 이제 느리게 느리게 하셨다 그러는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리게 느리게 아, 가운데에서도 늘 치열하게 불꽃이 튀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혹시 고민하시고 늘 우리가 이 코너 끝나면 그런 네.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조금은 힘을 얻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여성 초대석 오늘은 임남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네. 어느 조직 안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이 끼면 늘 이렇게 조금 뭔가 에너지가 있어서 네.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제만은 뭔가 분위기가 처지고 근데 어떤 쪽이 더 나으시겠어요? 그게 본인이 같이 본인도 하는 일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면은 전자 쪽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상당히 자신한테도 행복한 일일 맞아요. 거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행복한 일일 겁니다. 네. 네. 에너지하고 열정은 좀 전염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기분 좋은 전염 저희도 된 것 같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네. 줌발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